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국 뉴스가 아닌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사회 습관 등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쉬울 겁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태국인들이 정말 입에 많이 달고 사는 언어를 알아볼게요. 바로 괜찮아요입니다. 태국어로 마이벤라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나오죠. 마이벤라이라는 말, 태국어가 귀에 들어오게 될 때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그 마이벤라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태국인이 마이벤라이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괜찮아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또는 온갖 불만을 다 얘기해놓고 끝에 가서 괜찮아 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마이벤라이, 즉 괜찮다라는 태국인의 말에 대해 많은 오해와 실수, 그리고 적지 않은 당황과 황당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언어 하나로 태국인들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인들은 일상 속에 괜찮아요라는 말을 거의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해요. 괜찮아요를 태국어로 마이벤라이라고 합니다. 태국어의 마이벤라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마이는 아니다라는 부정이고 벤은 입니다, 잘한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어떠한 문제를 얘기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뺀, 문제, 알아이, 무엇, 어떤, 뺀 알아이, 무슨 문제 있어? 라는 뜻이고요. 마이 뺀 알아이 하면 어떠한 문제 없어, 아무 문제도 없어 라는 뜻입니다. 마이 뺀 라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을 쓰는 범위는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복잡할 정도예요. 이 마이 뺀 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단순히 괜찮다는 의미 외에 함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은데, 태국 사람들은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이 범한 실수에도 괜찮다.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아주 화가 나 있고 불쾌하더라도 그 상대에게 마이벤라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태국인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어떠한 문제에 컴플레인을 걸고 그 끝말은 마이벤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만 특별히 하는 말이 아니고 태국인들끼리도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역시 태국은 미소의 나라이군, 태국 사람들은 친절이 몸에 밴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사회와 문화를 알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이벤라이는 태국인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에도 없는 습관성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벤라이의 의미는 난 너에게 화가 나 있고 너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괜찮아, 진짜 괜찮은 것이 아닌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 그러면 괜찮아, 또는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더 이상 너하고 사적 인연을 갖지 않을 거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지만 조심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태국인들은 문제를 더 키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편입니다. 중국인들과는 사뭇 다르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보니 다소 황당한 의미에서의 마이벤라이를 겪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전철에서 상대방의 발을 밟으면 대부분 커터캅,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만 간혹 마이벤라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인 태국 사람이 저에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마이벤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오고도 당연한 듯이 마이벤라이 하기도 하고요. 옷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고 약속한 날에 찾으러 갔더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면서 마이벤라이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는 팟카파무쌉이라는 돼지고기 덮밥 요리를 시켰는데 돼지고기 볶음밥, 카오판 무를 갖다 주는 겁니다. 난 이거 안 시켰다고 하니까 식당 종업원이 씩 웃으면서 마이벤라이 하는 겁니다. 그래,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태국에 살려면 이 정도의 이해심은 필수지 하면서 그냥 웃고 넘기기 일쑤였죠. 또 예전에 제가 치앙마이 살 때 뚝뚝을 종종 탔었는데요. 뚝뚝을 탈 때 이런 일도 다반사예요. 뚝뚝 요금이 60바트가 나와가지고 100바트짜리를 주면
뚝뚝 기사 아저씨들은 마이 벨라이 하고 웃으면서 잔돈이 없댑니다. 정말 태국에서는 뚝뚝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잔돈, 소액권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요. 물론 모든 뚝뚝이나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러 잔돈 안 거스려주려고 그러는 뚝뚝, 택시 기사들 정말 얄밉죠. 제가 문제가 없고 괜찮으면 제가 마이 벨라이를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어떻게 본인들이 제게 실수를 해놓고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좀 황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태국에서 태국인과 부딪히며 살다 보니 이 마이 벨라이라는 말은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나에게 말하는 마이 벨라이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정도 잘못을 했는데 신경 쓰지 않아줬으면 한다. 결국 나로 인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한다 라는 정도의 난처하고 어색한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물론 정말 그 사람들이 제게 미안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마이 벨라이는 괜찮아, 유 아 웰컴인데 이는 사회, 문화 등의 요소가 결여된 단순한 언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이 벨라이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낙천적이고 느긋한 마음가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도로에서 30분 이상 안 움직이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마이 벨라이라고 합니다. 도로가 막혀서 차가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꽉 막힌 도로 상황을 자신이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도 무상과 업에 대한 불교 교리의 영향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곧 괜찮을 거야.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태국 사람들은 마이 벨라이를 이런 경우에 쓰기도 하는데요. 같이 맛있게 피자를 먹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 피자 한 조각 드실래요? 하면 보통 외국인들 같으면 그냥 네, 고맙습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러겠죠. 그런데 태국 사람은 마이 벨라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속마음은 그냥 배가 부르니 안 먹어도 그만일 수도 있고 맛있는 피자 한 조각 더 먹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단순한 피자 한 조각인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것에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도움이나 제안을 사양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는 태국인 특유의 배려심인 끄랭짜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끄랭짜이라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배려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태국인 특유의 끄랭짜이 마인드는 다음에 기회 될 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자신이든 남이든 속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큰 소리를 내기보다는 마이 벨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태국 사회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교양 없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장 근처에 살 때도 상인들끼리 큰 소리로 말싸움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국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을수록 부탁할 일이나 도움받을 일도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태국분들 대부분이 정색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가벼운 미소와 함께 마이 벨라이라고 합니다. 또는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대합니다. 이 정도면 좀 친해진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도 말이죠. 사람 사는 일이 잠깐 어깨를 부딪히거나 발등을 밟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은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이 벨라이, 난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일일까요? 문화의 차이를 떠나서 사람의 본성이라면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태국 사람들의 마이 벨라이는 아니야, 괜찮아, 기왕에 벌어진 일이잖아, 하지만 여기까지야, 그러니 더 이상 신경 쓰게 하지 마,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도 꺼려하고 누군가를 간섭하거나 누군가에게 간섭받기도 싫어하는 태국인들의 속마음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마이 벨라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태국에 살면서 마이 벨라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마이 벨라이에 담긴 태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하면 태국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이 벨라이는 태국 문화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연관이 있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많이 바뀐 듯합니다.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느냐 싸우는 것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와 다를 바 없고요. 예전과 달리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서 싸운 일도 적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태국인들의 정서도 많이 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가나 똑같다고 느껴집니다. 태국이라고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태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중 마이벤라이에 담긴 태국인들의 정서, 단순히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라는 뜻 외에 마이벤라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